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좀 푸근해지는 거, 푸근하다 표현 좀 이상하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겨울이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나원나투님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래님, 사랑디엔 이별님, 네, 정수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일님, 네, 어제 대구에서 뵀던 분이네요. 네, 우리 같이 사진 찍었죠. 인생 거기서기님, 박미자님, 집토끼님, 역지사지님, 조빵이님, 홍수미튜브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천공장 귀신님, 예, 오늘도,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금알님, 네, 이경태님,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희들 오늘 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썸네일을 만들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코멘트니 뉴스, 대중민주주의, 대중투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우리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던 우리 현장 기자들, 김병삼, 정병건, 정병건, 김병삼 기자가 조금 뒤에 출연해왔고, 현장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 동영상, 사진컷과 함께 토요일, 일요일 집회를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슈퍼스타죠. 김정대 전 의원, 천공. 그는 누구인가? 천공. 드디어 꼬리 잡혔다. 네. 천공에 대해서 우리 김정대 의원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또 여러 가지 제보를 주말에도 받으셨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네, 어떤 얘기 듣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원 전 원장 나오십니다. 박지원 전 원장, 김건희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영부인론, 정치 구단으로서 오랜 동안 정치 경험을 했고 이 퍼스트레이드를 쭉 지켜봤던 분이죠. 과연 김건희 영부인은 어떤 퍼스트레이드인가? 우리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의 강경파는 아니지만 고든파죠. 올고진파. 이성만 의원 출연 중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집회 현장에서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연 부탁을 드려왔고, 민주당의 이 장외 집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올고진파 이성만 의원 9시 20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용한 뉴스 코멘터를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들이 제목을 잡은 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천공, 이제 보아라. 바로 대중투쟁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죠. 이 제목은, 이 썸네일은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집회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을 옮긴 것입니다. 네, 민주당이 장외로 나왔죠. 의외로 많은 당원들이 나왔고, 거의 참석했던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진작 좀 그렇게 하시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2시에 열렸던, 뭡니까, 유가족들의 100일 추모제, 거기에 한 2만여 명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뚝딱뚝딱 하면서 그 뭡니까? 분향소도 설치하고 민주노총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다른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뭐 진보당, 그리고 많은 당이 정당의 깃발들이 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민주노총의 다른 단위 노조들이 깃발들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림잡아, 그날 토요일 날 집회가 30에서 40만, 그 8차선 도로를 꽉 채웠습니다.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하라 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서, 또 토요일에 대구 집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모였고, 우리 백운종 대표께서는 서문시장에 가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쳤습니다. 대중투쟁이 한국 민주주의를 역사를 써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힘이고, 우리 역사의 힘이고, 우리의 저력입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1960년,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당시에 민주당이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네. 학생들의 희생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닦은 것이 바로 4.19 민주혁명입니다. 4.19 민주혁명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바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의 부침과 혼란들, 그리고 뭐
좌우 대결, 그리고 정치적 격동, 또 막 대결, 뭐 이런 부분들, 특히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한 이 좌파 우파의 대결, 이런 부분들이 결국 4.19 혁명 하나로 확실하게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민이 드디어 주체 역량으로 민주주의를 정립한 것입니다. 이 역사,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고, 그 당시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못 살겠다 갈아버자였습니다.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국민의 삶을 전혀 신경 안 쓰는 이승만 정권을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단죄한 것입니다. 79년 부마 항쟁, 마찬가지로 안으로부터 썩어 있었던 박정희 정권을 부마 항쟁이 일어나면서 그 내부에서 강경파, 온공파가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박정희 정권은 무너집니다.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군부정권 구태타로 찬탈로 만든 전두환 군부정권을 광주 시민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면서 바로 전두환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시민들이 증명해 보이면서 전두환 정권은 초기부터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우리 국민들이 바로 넥타이 부대가 합류하면서 우리의 삶을 짓밟고 우리의 생활을 억누르고 우리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억눌렀던 이 군부 권위주의 정권, 전두환 군사 정권은 87년 6월 항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적 민주주의 틀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오늘 아침부터 드리는 역사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대중들의 투쟁, 대중들의 들고 일어남, 대중들의 떨침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됐고 우리의 국민의 삶과 생활이 나아졌고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개인의 행복들이 진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017년 촛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됐죠. 그리고 지금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우리 대중들이 들고 일어날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난방비 폭탄이라든가 민생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부 권력 투쟁, 이제는 안철수마저 완전히 팽당하는 것 같아요.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집권당과 집권 세력,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을 어떻게 하든 간에 범죄자로 몰아서 전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러한 집권 세력들은 바로 우리 민생과 국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하나하나 알아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는 우리 한국의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국민의 삶과 생활을 우리가 만들어왔고 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우리 현장 취재를 했던 김병삼 그리고 정병건 기자 두 분을 모시고서 뉴스 속의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병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병삼 기자 안녕. 네, 안녕하세요.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대구에서 몇 시 올라오셨죠? 아, 한 집에 도착하니까 12시 반. 아이고,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 그 궁금한 게 토요일 그 네. 유가족들의 네. 100일 추모제, 그리고 언론에서 뭐 기습이란 표현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전격적인 시민 분향소 설치. 이 얘기부터 네. 좀 먼저 할까요? 네,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가 이태원 참사 100일 그렇죠. 예. 추모를 할 수 있는 100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네.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토요일 날 추모 집회를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녹사평역이 임시 원래 분향소였습니다. 그렇죠. 원래 정부에서는 분향소를 영정 사진 없이 서울시청에서 일주일 동안 하다가 바로 철거를 하고 그래서 이태원 녹사평역에 임시 분향소를 설치했었는데 네. 토요일 날 추모 집회가 열리면서 원래는 광화문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을 불허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곳에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혹시나 유가족들이 그쪽에 분향소를 설치할까 봐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차벽이 설치됐다 그러는데 네. 네.
경찰 3천 명이 동원되고 네. 말이죠. 그쪽에서는 광화문 쪽은 제가 가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 한 12시부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네. 아, 그 북광장 맨 끝에 그 삼거리에 그 도로 한 4개 차선을 막고 무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네. 설치돼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합창단이 오셔가지고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었고요. 그 KBS 그거였습니까? 합창단 그게? 아 그건 아니고요. 연합 합창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자원봉사하시고 모이신 네. 분들이셨고요. 네. 그리고 광장에는 이제 시민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가운데에 막 이렇게 얼기설기 막 사람들이 그 설 수 없게끔 많은 그 바리케이트 관련 자료나 사진 같은 거 우리 네 그때는 이제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찍지는 못했는데 네. 그리고 있다가 이제 그 시청 앞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하실 때 저희도 눈치를 채고 이호 작가님이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막 뛰어갔습니다 현장으로.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왜 이렇게 광화문 광장과 그다음에 11시부터 행진을 했었습니다. 네, 그 행진을 그 녹사평역에서 삼각지역, 네, 삼각지역에서 네. 서울역을 지나서 그다음에 시청을 지나서 광화문까지 갔었는데 네. 혹시 광화문에 경찰들이 맡고 있어서 김병상 부장이 거기서 대기를 했었고 저희 팀은 이제 저는 계속 행진을 하면서 상황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1팀, 2팀으로 나눠졌어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보고서 얘기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야, 아, 진짜 야! 야! 이집의 경찰들! 야, 미쳐! 정병원 기자였다, 아주. 네. 너 그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 정기자 목소리가. 사람 닥쳐, 미치지 마! 아니 경찰들은 뭐 분영소 설치하는데 이렇게 막고 난리야. 네. 저게 이제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찰이 분영소가 설치되면 그때부터는 경찰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용역이라든가 시청, 구청 직원이 손을 댈 수 있고요. 네. 그냥 분영소가 설치되는 거를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네.
시민들 분향소인데 그걸 저렇게 특자 사자고 검찰이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 네. 아까 제가 그 가운데에 끼어 있다가 정말 네. 굉장히 저희 엄청나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 경찰들한테 거의 뭐 압박을 다하고 있었는데 넘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행히 정말 많은 시민들과 많은 단체분들이 있으셔서 경찰의 저지선을 막아낼 수 있었군요. 네. 아, 그래서 뚫었어요? 막아낸 게 아니라?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그 시청에 입구고요. 거기에 아까 경찰들이 당황하면서 막 뛰어오잖아요. 그때 무전 상황이 야 막어 그러면서 그 그쪽에서 좀 높으신 분이 계속 이 무전기를 들고 계속 뛰어오는 상황이었고요. 정말 다행인 거는 경찰 인력들이 저 당시에는 기동대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기동대가 광화문에 가 있었죠. 네, 광화문에 가 있었고 저기에 한 5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가 뛰어오고 있었고 다행히 저희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지선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 당시에 보면은 저렇게 뚫고 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네. 경찰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설치를 하면은 경찰은 철거를 못해요 근데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네. 시청 직원들과 그러니까 용역 직원들이 뛰어나와서 아. 이렇게 마찰이 좀 있었고요 막 엉켰겠네요 네, 네. 엉켰고 아, 실제로 났었습니다. 처음에 용역 직원들이 이제 유가족들에 의해서 끌려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분향소가 설치되는 과정에서도 점점 더 많은 시청 직원들이 파란 조끼를 입고 그다음 용역들과 함께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제일 먼저는 분향소가 설치를 되고 영정사진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마찰이 많았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영정사진을 올려놓고 나서는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네. 없지 네. 근데 그 당시에 경찰과 시청 직원들이 어떤 대화를 이렇게 오고 갔냐면 네. 열어줘라 아... 우리가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작전을 계속 짜면서 아, 열어주면 네. 철거하겠다고? 네. 네.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민주노총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민주노총 네. 네. 어디 노조 어디 노조 아... 이렇게 깃발 들고 오셔서 거기를 끝까지 막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아주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네네. 분향소 전 기자는 분향소 이제 우측에서 주로 우측에서 이제 우측에서도 경찰들이 침입하려고 계속 네. 시도했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전 기자가 계속 취재하고 있었고 저는 좌측에서도 들어오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나도 봤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홍채윤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분들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아이를 찾으십시오. 아이가 지금 두 아이가 없어져서 저 큰 바구니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경찰들이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도 무리하게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화면이 이제 우측 네, 화면이고요. 아, 예. 큰 화면이 좌측 화면인데 네. 양쪽에서 경찰들이 이제 진입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사태. 예, 지금 보시면요. 네. 계속 지금 경찰 아이들 찾아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운데 네네. 보시면 두 경찰이 갑자기 더 심하게 몸을 밀면서 뜁니다. 네. 오디오 좀만 키워주십시오. 큰 사고가 발생할 것 같구만. 저 보이시죠? 네, 저렇게, 아유, 저 뭐야? 네, 저렇게 시민들은 더 오히려 심하게 압박을 하면서 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무전기를 들고 있는 경찰분은 심지어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네. 이러분들 하여튼 진짜. 보시죠? 보이시죠? 예, 웃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네. 저런 상황이었고요. 그는 네. 사실 저 때 아이가 미아인 상태였고 미아인 아이를 네.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분들 안내방송을 하시는 분이 흥분하지 말고 시민들을 자극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계속 방송을 하는데 더욱더 심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네. 아이는 찾았죠, 다행히. 네, 찾았습니다. 찾아서 사고는 안 났는데 경찰들이 사실 저 때 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되고 그렇죠.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내는 게 우선인데 저렇게 심하게 몸싸움을 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저는 이번 이 그 분향소 설치를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네. 뭐 시청 상륙 작전 같이 느껴집니다. 네. 뭐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분향소를 시청에 차릴 목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광화문에 하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내주지 않을 것을 요구를 했던 거고, 그쪽에다 무대까지 설치하면서 이제 작전을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시민 네네. 분향소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저렇게 거죠. 저렇게까지 해야 네. 되는. 저건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말이죠. 네. 저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차려줘야 되는 거죠. 네네. 거라서.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네.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네. 녹색 그 잠바를 입으신 분들이 이제 민주노총 분들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네.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경찰이 갑자기 몇 명이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빨리 막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민분들이 그 저 경찰들을 이제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계시고, 지금 민주노총 분들이 지금 앞에서 지금 둘러싸고 경찰이 네. 더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경찰들이 안에 밖에 있는 경찰들을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앞뒤로 지금 압박을 시도하는 완전 작전을 벌였구만.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작전을 벌였어 완전. 막아! 막아!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하는 바람에 제 카메라가 지금 떨어지는 네, 보시면요. 네. 계속해서 네. 진입 시도를 하더라고요. 네, 카메라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이고, 바닥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이제 다른 또 선량한 경찰분이 저걸 주워 주셨어요. 아, 감사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카메라로 상황을 계속 이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이게 네. 취재하고 있는 기자의 카메라도 네. 프레스 달구서 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저렇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 돼서 예, 연출된 예.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저렇게 좌우에서 시민들과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는 와중에 안에서는 이제 분향소가 설치가 되고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렇게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그 분향소를 설치를 해주고 그럼. 사실 이태원 참사에 정부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 현장에 바로 그 맞습니다. 빌딩이 빈 네.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아요. 실제로 네. 그 당시에 많은 희생자들을 잠시 거기에 네. 오셨던 곳이기도 해서 그곳을 임대를 했었으면은 거기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와 그다음에 얘기를 했다 그랬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우선 오세훈이 지금 광화문 광장을 막았잖아요. 네. 광화문 광장 막은 이유도 원래 11시에 KBS에서 거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겹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유로 불허를 했고요. 그다음에 분향소 자체를 오세훈 시장이나 정부에서는 두려워하고 있다. 시민들이 결집하는 걸.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어떻게 저렇게 시청으로 분향소 설치하게 됐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날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이미 작전을 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아니 우리 아이들의 분향소를 저렇게까지 해서 네.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서울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저걸 철거하라 그러죠? 네. 근데 네. 어제 보니까 이종철 대표, 네. 지한이 아버님이 국회에서 네. 추모전 하면서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죽겠다. 네. 휘발유도 네. 준비했다. 아. 네. 굉장히 안타까운 진짜 현실인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청에 가는 모든 시민들을 경찰들이 네. 이제 뭐 가방까지 다 안에를 확인하고 완전히 옛날 군사 정권으로 돌아가는구만. 뭐 물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네. 서울의 소리에서는 잘 잠시 후에 끝나고 네, 10시에서 11시쯤에 네. 저희 직원, 저희 네네. 막내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같이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 김명삼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왜 저들이 저렇게 분향소를 막고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설거하려고 하는 이 뭐예요? 저게 이유가? 저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 때 네. 늘 여태까지 수년간 안전을 지켜왔었거든요.
무리 없이 안전을 지켜왔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갑자기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뜬금없이 선포를 하고 마치 뭐 할로윈 축제에 네. 참가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죄다 다 마약을 하는 것처럼 예, 기획적인 어떤 수사를 하고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안전을 위한 요원보다는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한 경찰 배치를 더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실책이 드러나게 되고 그거를 미연에 네.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알겠습니다. 아닌가. 아무래도 저 이태원 참사 부분이 이 유가족들과 희생자에 대한 문제가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네. 자기네들의 약점이고 고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네. 하여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제부터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가서 분양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밤새 하시고 네. 시간 되시는 분들 시청하면 나가셔서 분양도 하시고 또 네. 분양소를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이 정도 있으면 더 말씀 드렸을 텐데요. 고생들 네. 많이 하셔서 네. 예. 네. 오늘 좀 정리하고 네. 또 다음 날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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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